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급변하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해드립니다. 제대로 짚어드립니다. 최고의 전문가 박진영 선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늘 과찬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예. 아니 근데 저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토론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당내 토론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등과의 토론도 그렇고 보면 네네.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는 엉망진창이었는데 네네. 왜 당선이 됐을까? 이것 한번 복기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입장에서 봐도 네네. 와 저런 엉터리는 없어. 음흠. 유승민 입장에서 보면 정말 유승민 후보의 그 나라 걱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너무 엉터리고 도이치모터스니 뭐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천공 문제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당선이 됐을까? 첫 번째는 이제 한국 사회의 3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네. 그 다음에 이념, 세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하다못해 1-2%라도 많은 포션을 기본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인구부터 말씀드리자면 영남 인구가 호남 인구보다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세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고령 인구가 투표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20대 남성들이 보수 정당을 찍는 경향들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념적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좌편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이 셀러리맨들에 대한 세금에 대한 접근들 이런 부분에서 좌편향 정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좌편향으로 했다는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시장에 뭐... 과도한 개입을 했는데 네. 해결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한 접근을 도덕적으로 접근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가 가지는 가치론적인 측면들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토지를 완벽한 불로소득으로만 이해하면서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 이러고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계선이 모호해진 거예요. 과다 토지 소유주가 아니라 집을 한 채 소유한 사람, 생계적 수준에서의 부동산이 있는 사람 여기까지도 도덕적인 비난을 가해버리니까 거기에서 중도층들이 이탈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질래야 질 수 없는 서울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에게 졌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말은 문재인 정권 심판이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심판이었죠. 네. 네.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가지는 한계점들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넘었어야 돼요. 하나의 이 뭐라 합니까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정책 이슈 이재명 대표가 잘하는 것들을 잡아서 이슈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나는 공약이 없어 지난 대선. 네네. 역대 가장 최악의 대선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 공약 생각은 머리 씹는다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정권 심판론. 머리 심는 것과 정권 심판론이 대결해서 정권 심판론이 이긴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미워서 투표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렇죠, 네. 이쪽에서는 흡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부족했고 네네. 물론 뭐 간발의 차이긴 했지만 그 그렇죠. 차이가 생긴 건 그렇죠. 간발의 차이기 때문에 이제 총합의 세력 대결에서 0.7%로 진 거예요. 네네. 네. 그런데 이를테면 지지하는 사람도 윤석열 후보를 네네. 문재인 정부가 싫어요. 네네. 또는 미워요. 그래도 우리 후보가 저렇게 엉터리고 뭐 천공이 뭐 손바닥에서 뭐 콱 하면 암 환자가 낫고 뭐 이런 분하고 어울려 다니는 후보라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투표를 하는 까닭은 뭘까요? 적대적 정체성이죠. 저쪽이 집권하면 안 돼. 우리 후보가 못난 점이 있더라도. 라는 뭐 그런 부분이 작동했고요. 이게 저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보수가 한국사회 이제 주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합리적이고 이 산업화 세력이라고 했던 분들이 다 소멸됐어요. 소멸되고 기회주의적 보수가 그 자리를 대체한 겁니다. 그 기회주의적 보수는 뭡니까?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권을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고 거기에 이익관계에 기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풍토가 이미 보수를 대체하고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 후보가 좋고 나쁨은 판단 기준이 아닌 겁니다. 우리 후보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우리 후보의 권력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어? 나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성립돼? 이게 판단 기준이 돼버린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네. 검사여도 상관없다. 나에게 이익만 주면 된다라는 거죠. 네. 또 저쪽을 심판하면 된다. 저쪽이 네. 아니면 된다.
또 하나 궁금한 거.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치러 다닌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뭐 거짓말까지 해요. 뭐 트럼프 당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건데 이렇게 많이 골프를 치러 다니는 건 왜일까요? 저는 그냥 아 저분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별로 없나 보다 이런 느낌이 확 들었는데요. 박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의미 분석 안 하고 그냥 아. 일하기 싫어서. 네. 그리고 넓은 데 가고. 네, 일도 없고. 어, 넓은 데 가고 저기 경치 좋은 데 보면서 어, 좋은 공기 마시면서 걸으면서 네. 어, 이른바 이제 그늘집에 가서 막걸리 한잔 마시면 기분 좋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이 네. 뭐 골프 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빠짐없이 나가거나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뭐 대통령 되는 것이 목적이지 아.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권력을 향유하는 거죠. 일반적인 대통령 어때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아, 일반적인 대통령 핸드폰 없죠. 골프 못 치죠. 없고. 기간 동안에. 네. 문재인 대통령 골프 쳤다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은 원래 골프를 치시는 분인데 대통령 되고 골프 못 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거의 술을 어 이 뭐라고 하면 행사주에 의전주에는 안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배만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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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네, 독특한 분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뵈니까 평소 궁금한 네네네. 거. 지난 주말에 경찰 대응이 네. 굉장히 과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은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한 집회도 관리한 경험이 있고 역량이 있잖아요. 박근혜 탄핵 집회도 그렇고 그 전주에 있었던 뭐죠 개신교 대형 집회도 네. 관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예행 연습 같은 것도 하고 그런데 막 차들을 끊고 들어오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뭔가 건드리는 느낌. 네네. 또 하나는 경찰이 입고 나온 복색이 달랐어요. 그렇죠. 굉장히 진압복. 네. 시커먼 거. 어, 화이버 막 세게 네네네. 쓰고. 네. 그러면 느낌이 약간 해보자는 건가 하고 긴장감이 확 조성되거든요. 네. 실제로 뭐 국회의원도 뭐 폭행을 당해서 갈비뼈가 부러. 그러니까요. 네. 국회의원이 그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구속영장도 신청하고 일련의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공안 전국 조성이다. 아. 이렇게 저는 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니폼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 전에 집회 때는 경찰들이 형광색 옷을 입고 나와요. 눈에 잘 띄는 거. 그리고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는데 지금은 적대적으로 밀어내서 이 사람들이 이른바 본인들이 쳐놓은 폴리스 라인 밖으로 못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가 많으면은 인구 밀집에 의해서 저절로 터져버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안 해주는 겁니다. 그 원칙을 저는 정했다라고 보는데요. 그게 공안 전국을 조성하려고 한다. 이른바 특히 노동계부터 자극해가지고 작은 갈등을 고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경찰력이 좀 더 투입되면서 노동계를 내사하고 조사하면서 갈등 구조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 민주노총이 평소 보수 세력에 의해서 낙인도 많이 찍히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그걸 약한 고리로 해서 저기를 친다. 네, 외교적으로 아. 이야기하면은 미국이 네. 베트남 전쟁을 위해서 통킹만 네, 네, 사건을 네. 고의로 일으킨 네, 것 같은 네, 조작했죠. 네, 그런 네. 행위를 하려는 의도라고 보이고요. 제가 경찰 인맥이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네, 네. 아, 경찰 관련 일들을 제가 정부에서 좀 했기 때문에 중하위직이나 그만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속된 표현으로 지금 검찰 수뇌부가 줄 섰다. 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네네. 수뇌부가 줄 섰다. 정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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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섰는데 그게 조지호 청장뿐만이 아니라 차기 청장, 뭐 차장급들 네. 이런 라인들까지 이 정부 안에 자기들의 정년 퇴임해야 될 것 계급 정년이 있습니다. 경찰들은 네. 총경 이상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급하는 문제 가지고 이미 상층부가 줄 섰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요. 지금 일선 경찰들에 대해서 실적 올리기 압박이 엄청나게 심하답니다. 이른바 뭐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교통 딱지 몇 개 끊으라는 거 있잖아요. 함정단속을 하기 함정단속, 시작했어요. 네. 함정단속이 시작됐다는 네. 이야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네.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세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완된 조직을 긴장감을 줘가지고 줄 세우게 하는 효과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안정국입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국민에겐 부담이고 국민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국민을 괴롭혀서 독재자들은 편해지고 그다음에 관료 사정 조직들은 긴장감이 형성되고 이게 이제 독재자들에서는 공안 전국인데요. 우려가 되는 것은 결국 저는 계엄령이라든가
비상사태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통하지는 않겠죠? 통할까요? 통하지는 않죠. 네, 통하지는 않죠. 일선의 경찰들은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딱 그렇게 나오니까 긴장감이 확 조성되고 네네. 뭔가 이거 싸우자는 거다라는 이 메시지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요. 아니 국가 공권력이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싸우자고 덤벼들지? 뭐 이런 네네. 생각도 들고요. 그 사실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국민을 짓밟는 게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공권력이 가지는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명령 체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명령을 안 들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보편적인 교양을 갖춘 직장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라든가 국회 또는 이른바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중적인 잣대를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받을 수 없는 집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대적일 수 있습니다. 대척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공무원이 됐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의 검증 절차를 거친 사람들이지 네, 그럼요.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양식이 있는 시민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대하는 방식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날 폭력 사태에 대해서 네네. 경찰도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네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군요. 경찰 수뇌부라고 찍어야 됩니다. 네네, 수뇌부라고 찍어야 되고요. 지금 국회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일선 경찰들이 겪고 있는 고충의 문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귀 기울여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찰 퇴직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민주당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경찰의 처우 개선의 문제라든가 정부의 이 독재적인 부분에서의 독립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저는 과단성 있게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사견을 여기서 꼭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네. 이른바 단체 행동권이지 않습니까? 단결권, 파업권이죠. 그게 있어야지 이런 엉터리 정부가 들어왔을 때 내부로부터 저항하는 힘이 분출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정치권 출신입니다만 한국 정치권이 엘리트 양성 구조라든가 또는 이 체계화되는 당원들로부터 이 대의원 구조, 열성자 활동자 구조로 키워내는 구조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네. 이제 시작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이 정치 엘리트 양성이 어렵다면 이미 있는 국가 조직 내에 있는 공무원들의 활동성을 높여주고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소양이 좀 더 이 시민들 속에서 발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게 노동 3권의 보장이라고 요즘 굉장히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죠. 경찰관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노동 조합조차 없잖아요. 조합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고요. 노동조 없는 나라가 아마 한국 정도겠죠. 그렇겠죠. 선진국 OECD 중에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제가 오늘 오후 3시 아닙니다. 참 이 정교조 위원장도 만납니다. 네. 제가 민노총도 만나고 민주노총도 만나고 하는데 그 특히 우리 교권 이야기하잖아요. 교권이 뭡니까? 교사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정교조가 법에 넣어줘요. 앞뒤 안 맞는 이야기예요. 물론 정교조가 기존의 활동 방식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좀 잃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교사들의 권리를 위한 조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하나의 저는 우리 사회가 노동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이 본격적으로 의제로 끄집어내 가지고 노동과 공공선이 결합하는 형태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하면 네네. 경찰 서비스를 국민에게 어떻게 제대로 잘 제공할 것도 뭐 만들어 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정권이 포괄적일 때는 네. 안 된다는 얘기도 네. 좀 하고 네. 이러면 우리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민주적으로 할 수 있겠죠. 물론 네. 이제 과잉 이익 집단화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동을 걸어놓으면 되죠. 네네. 네. 네. 한동훈 대표 이분은 뭐 약간 셰프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간만 보고 다닌다고. 지금 현안에서 계속 한동훈 씨는 빠지고 있는 거죠. 셰프라는 표현도 적절한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달나라 탐험가. 늘 혼자 달나라 가 있어요. 네. 네. 우리하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걱정하는 게 뭐 수능 논술을 걱정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사고 체계가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라는 표현은 저하고도 안 맞을 뿐더러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처음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학보사 활동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주민주통일의 기치 아래서. 좀 안 어울리는데. 네. 이분은 그럼 이제 그냥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존재감도 끝났죠. 없고 명태균 사건이건 뭐 어떤 특검법이건 뭐든 간에 아니, 네. 우리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정치인 또 차기를 준비하는 정치인으로서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 때우기 용이다. 아, 시간 때우기. 예. 예. 그런 느낌이 드는 게요. 제가 그 한 한 달 채 안 됐죠. 오세훈 등 그 얍삽이 오인방 모임, 권영세 모임. 네, 그 모임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 모임이 결국은 한동훈 이후의 리더십 그리고 대선까지 국민의힘에서 범주류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라는 자기들 나름의 기획을 짠 거라고 봅니다. 그때 보수 계열 정치 평론가 또는 정치 기획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요. 한동훈을 내년 한 봄, 여름 정도까지만 존치를 시킨 다음에 한동훈을 몰아낸다. 그리고 비대위로 간다. 비대위로 가서 권영세가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 규정이 있을 겁니다. 뭐 3교라는지 5교라는지 규정이 있을 겁니다.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그다음에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조기 사표를 낸다. 다만 보궐선거가 있지 않도록 하는 규정, 뭐 6개월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은 지킨다. 그래서 오세훈 전당대회를 다시 해서 오세훈이 당대표로 취임한다. 뭐 이런 류의 자기들끼리의 재밌는 기획을 하고 있답니다. 거기에서 나경원은 서울시장으로 가고. 서울시장은 그만두는 거네요. 네네네. 마음대로 될까요? 마음대로 안 되죠. 세상 일은 다 이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늘의 뜻대로 되는 거지. 그 기획대로 되면 저희가 여기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또 하나 그렇게 이제. 누군가의 낙마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는 이낙연 전 총리 같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네. 제가 최근에 보수 농객들한테 모셔가라. 그쪽으로 모셔가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보수 언론이 굉장히 큰 지면을 할애해서 전병원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이 아마 새로운 미래인가 뭐 이쪽 네. 정당의 네. 새로운 대표가 된 것 같아요. 인터뷰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번에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막걸리 4시간 마셨다.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 아니냐. 막걸리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막걸리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먹진 않잖아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것도 의미 없는 겁니까 그냥?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저는 이낙연 이재명 전 대표가 어떻게 대표가 네. 어떻게 되면 네. 자기들 공간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고 그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큰 부잣집이 있습니다. 네네. 옆에 그 경쟁하던 조그마한 가게가 있습니다. 큰 부잣집에 마지가 뭐 좀 이 잘못된 이 개인사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 싶습니다. 옆집에 줍니까? 안 주죠. 둘째한테 주죠. 그 집 둘째한테 주죠. 100만 분의 1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는 사람, 이재명 대표와 정치 노선이 비슷한 사람,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와 유사한 정신 그런 사람한테 그다음 순번이 갑니다. 그 이낙연 절대 아닙니다. 누구한테 가든 간에 그거는 민주당 당원들이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당원 구조가 친명, 이재명 대표와 비슷한 리더십을 좋아하는 당원들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네.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재명 없어지니까 이재명 반대편에 있었던 이낙연으로 갈래? 이거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황당무계. 예측하자면은 그냥 우리 당원들한테 인기 투표 해보면 압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1등 이재명, 좀 쳐져서 2등 추미애, 네. 뭐 좀 쳐져서 뭐 3등 뭐 김민석, 뭐 정청래 이런 네. 식으로 나올 겁니다. 네. 네. 우리 집안 내에 이미 상속 순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아, 그래도 이런 꿈을 꾸는 까닭은 뭐예요? 골프 예를 들게요. 네. 골프 예가 쉽습니다. 자신은 80타 친 적이 한 번밖에 없어. 근데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내가 보통 80타 쳐요. 제일 잘 나갈 때가 자기 인생의 에버리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대권주자라서 제일 잘 나갔을 때 그때 기억을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그래서 나는 늘 대권주자야. 나는 늘 이재명을 대체해가지고 민주당으로서의 어떤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불가능합니다. 것도 이런 것도 있습니까? 나는 서울대 나왔고 중대 나왔고 나는 당연히 있겠죠. 본질적인 문제죠. 본질입니까? 본질적인 문제죠. 엘리트주의자들. 이른바 민주당의 예전의 모습이라는 것이 거칠게 표현해서 운동권하고 호남 엘리트들의 조합 아닙니까? 네네. 한 축이었던 거예요. 호남 엘리트였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의 또 다른 역사가 뭔가 하면요. 거기에서 이니셔티브를 잡고 지도자를 배출한 것은 호남 엘리트가 아니고
운동성이 있는 집단들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이재명 대표조차도 지역에서 풀뿌리 운동하면서 이 보수 극우들과 싸워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지 이 지역 기반 엘리트 출신들이 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데 이제 금요일에 1심 선고가 있었고요. 그 공직선거법. 그거 말고도 뭐 25일도 있고 쭉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윤석열 검찰이 여기서 끝낼 거냐. 끝내지 않죠. 또 털어가지고 뭐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낼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계속 하여튼 뭐 기소, 재판, 그다음에 선고 계속 이어질 텐데 아마 윤석열 정권 내내 이어질 텐데 윤석열 정권이 오래 안 남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때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일이 일비하면 안 된다? 아, 그렇죠. 뭐 네.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미 우리 국민들이 내성이 생겼어요. 아 윤석열이 저렇게 있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야당 대표를 탄압하는구나. 알고 보면 자신은 이재명 대표보다도 훨씬 더 큰 우역들과 문제점들이 있구나랑 이제 다 알게 됐어요. 네. 김건희 씨 도이치 모터스 문제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물며 대통령 선거 때 했던 말 중에 사실이 아닌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선거법으로 걸면 걸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습니다. 제가 당장 생각나기에 우리 그 집사람은 하나도 수익을 얻지 못했다. 수익 얻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안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 받았잖아요. 받아서 구속까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다 알고 보면은 이분도 허위사실 공표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전혀 적용을 안 시키고 있어요. 승자에게 법은 적용되지 않고 패자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것을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새로운 증거를 억지로 만들어내더라도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다만 자신들의 극우 핵심 지지층 결집에만 도움이 될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걸 견뎌내야 되는 뭐 정권이 얼마 남았든 간에 견뎌내야 되는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소위 윤석열 검찰이 만든 사법 리스크에 이제 먹잇감이 된 분들은 너무 힘들고 고단할 것 같은데요. 힘들죠. 네. 그 뭐 이재명 대표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제 주위에 재판 받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른바 기소 당하고 난 이후에는 집안이 폭삭합니다. 아이고. 경비도 많이 들잖아요. 변호사 네네. 경비도 들고 네네. 내가 일할 시간을 내가 그 여가를 누려야 될 시간들을 재판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들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소되었는데 재판으로 무죄가 많이 나왔다. 이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악의적인 기소권 남발이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법 왜곡죄 네네네. 뭐 신설도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평소 궁금한 것 좀 여쭤봤고 또 오늘 주제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네네. 이분이 이제 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을 때는 약간 드라마 같고 괜찮았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 사태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만만치 않은 구태인 것 같고요. 모든 일단, 드라마에도 다 기획이 있잖아요. 아, 네.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얼리티 예능이라고 해서 대본이 없겠습니까? 네. 대본 없는 거는 제가 보기엔 스픽스밖에 없습니다. 아, 네. 스픽스 네. 없죠. 네. 네, 네. 리얼리티 예능도 대본이 있고 감동도 어쩌고 보면은 연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밝은 사람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정체가 이제 들통난 거죠. 그러나 저는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도덕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인데 저는 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도덕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봅니다. 그럼 법률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로 봐요. 공소시효도 지났고. 사실 정당의 전당대회에 검찰이 일반적인 선거법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송영길 대표에 대한 문제. 이거 사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이 민주주의 침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물론 나쁜 관행은 정치권에서 없어져야 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윤석열 투쟁에 나서야 된다. 왜? 본인이 다 알잖아요. 양두구육한 도덕적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벗으려면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그 일에도 본인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거보다는 저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 정치적 행보를 보면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 목소리도 높이고 비판적인 얘기도 하지만 일정의 선을 안 넣는 모습 같은 게 있어서 네네. 아 이분이 생각하는 건 복당 아닌가 또는 네. 합당 아닌가 어떻게 보셔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의심을 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요.
이준석 성상납 의혹이 해결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힘이 작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증거가 없습니다. 네네. 증거가 없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과는 사이가 안 좋았지만 김건희와는 계속 소통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했습니다. 이것도 약간의 근거도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떠들고 다닌 녹취록들에 보면은 지난 대선의 구도가 윤핵관 대 김핵관의 대결 아닙니까? 윤핵관이 뭐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권성동 이런 사람의 기존의 정치였더라면은 김핵관, 김건희의 핵관들은 이른바 이준석, 명태균, 또 뭐 김종인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노선에서 양쪽에서 대립이 했어요. 대립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가 훨씬 머리가 좋았던 거야. 중도화 전략. 이것들이 대선에서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이준석을 쳐낸 거예요. 쳐냈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은 이준석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나 이준석은 김건희하고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 패배하고 위기가 왔을 때 이준석 복단설이 흘러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획설이 김건희 기획설도 흘러나왔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나왔던 이야기들이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 총리설, 그리고 그 비슷한 시점에 김경수 복권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김건희의 정무적 사고가 아닌가라고 추론이 되는 겁니다. 대선 때도 가보면요. 윤석열은 극단적인 극우예요. 극우 또는 아무 생각 없는 그룹들. 무조건 치닫는 그룹들이라면은 김건희는 나름 중도화 전략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이준석도 복단시키고 오세훈도 가까이 두고 그리고 김경수 복권시켜주고 양정철 비서실장 시키고 박영선 총리 시키고 중도화 세력끼리 모여서 정계 개편을 한다? 그리고 종국에는 양정철 박영선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화해도 한번 주선해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정치 기획이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총선 끝나고 이준석이 복당할 생각을 저는 했었다고 봅니다. 그게 복당이라는 것이 제 짐작처럼 김건희와의 타협에 의한 기획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신의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큰 덩어리인 국민의힘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난 복당할래 이런 생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복당설이 돌았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를 비판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중간에 명태균이 끼어 있는 거야. 본인의 약점에 명태균이 또 끼어 있고 명태균이 김건희하고도 친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면서 간만 보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근데 그게 뭐 아직까지 전모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단이 드러났잖아요. 일각이.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의 선택은 좀 좁아진 겁니까? 아니면 확장성이 생긴 겁니까? 좁아진 거죠. 자기도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은 같이 죽는 상황까지 내몰린 거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지난 대선 때 명태균 씨 여론조사, 김건희 씨와의 관련설, 이준석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당대표였을 때 공천. 결국 도장 찍는 사람은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인데 이른바 김영선 씨가 대가성으로 공천받은 사건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도장은 자기가 찍은 거예요. 공관위원장도 임명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시켰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책임과 절차적 책임, 도덕적 책임을 완전히 벗어던질 수는 없어요. 물론 법률적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다 이게 이준석 거야. 원래 다 이준석 권한이지 않습니까? 자기 권한을 윤석열한테 뺏긴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법률적 책임은 저는 애매하다고 봅니다만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비리 의혹 그다음에 이 공천 관련 국정농단의 사건이 터지면 터질수록 이준석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되죠. 적어도 네네. 해명해야 네네네. 되고 그다음에 책임도 져야 되고 책임도 일부 져야죠. 네.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전혀. 근데 지금 미국 갔다 와가지고 일부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에게 뭘 해달라고 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뭐 구청장이라든가 시장까지 언급했다. 그러니까 조금 찔끔찔끔 이렇게 거기도 이제 한동훈 씨랑 비슷하게 간보기 수준 아닌가? 간보기 수준이죠. 왜냐하면은 본인도 관련이 있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진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지사. 예, 강원도지사 네. 김진태가 윤석열 대통령 그 검찰총장 청문회 때 맹폭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강원지사 나가려고 했는데 컷오프 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자기가 김진태 씨를 김건희하고 연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통로를
이준석이 가르쳐줬다라는 의심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김진태 씨와 관계가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와도 좋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자면 이준석 씨가 당대표 씨죠. 나는 힘이 없어. 힘은 김건희한테 있어. 명태균 씨 보고 형 김건희 찾아가봐. 이런 이야기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의적으로 명태균 씨의 선거 개입,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에 중간에 본인도 하다못해 조언이라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사람이 자기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우리 박 선생님이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다. 미흡하죠. 미흡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하나 조언을 하자면 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지에 해서 이 국면을 전환시키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못 풀어가는 걸 보면 헛똑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제가 메시지를 하나 주자면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많이 들어본 얘기네요. 윤석열, 네. 김건희가 이렇게 국정농단을 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아유 뭐 몇 달째 지금 뉴스 메이커인데 네, 스픽스를 먹여 살리고 있죠. 아,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좋습니다. 문제는 지금 일단락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국면이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전 이 그렇죠. 중에서 네. 민주당이 지금 조금씩 대통령 육성을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는데 뭐 당에서 말이 맞네 이거 네. 민주당에서 깠잖아요. 네, 네. 이런 게 좀 더 있지 않을까? 어떻게 되나? 많이 있지 않을까요? 많이 얼마나 많이요? 셀 수 없을 만큼 정리하기 힘들 만큼. 다만 이제 그 녹취를 오픈할 때는 그 제공자의 인권의 문제, 신변 보호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성이 있지 않나라고 싶고요. 노정면 의원이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노정면 의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하시더라고요. 아, 거기 또 기자 출신이니까 네네네. 이제 뭐 취재원 보호 네네, 이런 것도 정치인의 네. 새로운 면모를 봤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게 뭐 모두를 다 자기를 위한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네네네. 있잖아요. 그런데 노정면 의원이 본인을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이 배려심 그리고 이 증언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 안타까워하는 마음들 제가 이번에 좀 읽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건희 특검이 네네.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아마. 네네. 거부권을 행사하면 뭐 또 뭐가 나오고 뭐 또 뭐가 나오고 이렇게 상대의 대응을 봐가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민주당은 녹취록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특검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이후에 본물처럼 터져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언론들이 많아요. 그 언론들도 언제 이걸 터트려야지만이 가장 이슈화가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터트리는 이슈가 사회적 변화를 일으켜야지만이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언론이 그걸 터트려 밀어내가지고 특검법이 제의되는 데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힘에 최소한 있을 수 있는 합리적인 보수적 의원들의 정치적 선택이 바뀔 수 있는 특검에 대한 찬성으로 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언론의 사회적 역할로서 충분히 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저는 구상을 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때도 드러났는데 특정 언론에 대해서 뭐 적개심인지 아니면 어떤 편치 못한 마음 같은 게 드러나고 대표적인 게 MBC하고 JTBC잖아요. 네네. 우리 구독자들도 MBC가 이제 굉장히 가상하달까 싶을 네네. 정도로 고군분투하는 건 잘 알고 있는데 JTBC가 이런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또 윤석열 정권과 각을 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요즘은 조중동이라고 잘 이야기 안 하잖아요. 조동이라고 하다가 네. 최근에는 조선하고 동화도 또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JTBC가 가지는 거는 우린 보수지만 이 사람들은 시장주의 보수가 아니야 라는 생각들 그리고 이 정권은 이제 망할 거야 라는 본인들의 이 미래를 보는 잔망경이 있는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물속에서 잔망경 꺼내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들을 하고 차기 정권에 한번 역할을 해보겠다. 뭐 저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JTBC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사이 좋았잖아요. 그렇습니까? 사이 네. 좋았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조중동이 다 색깔이 달라요. 균열이 있다는 겁니까? 원래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네. 보니까 중앙은 재벌 편이면서 시장주의 맹신이 있는 것 같고요. 조선은 구보수죠. 이른바 구보수. 강경한 이념이죠. 강경한 이념에 의한 기득권 지키기라고 봐야 되고 동화는 정체불명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신문하고 방송도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같이 가죠. 그러니까 조선과 TV조선이 같이 가는 거고 동화와 뭐 채널A인가 여기도 같이 가는 거고 그런데 중앙하고 JTBC는 좀 달리 보인다. 예, 좀 달리 보이는 게 이중프레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신문은 약간 좀 보수적인 그렇죠. 쪽으로 가고 방송은 좀 진보적이거나 나눠서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엔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중앙이 어느 시점에 조선을 넘어섰다가 다시 뒤집어졌잖아요. 뒤집어졌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조선이 극우 보수라는 기본적인 이 자기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업주의를 빨리 넘어갔어요. 조선 비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면의 양을 통한 장악들, 그다음에 이슈 파이팅 이런 것들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앙이 가졌던 어떤 이 상업주의적 성격까지도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중앙이 그걸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대신 중앙은 극보수로는 가기 어려우니까 이슈 잘 따라다니는 거, 그다음에 나쁘게 표현하면 좀 옐로우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건드려 가지고 이 황색 저널리즘으로서의 느낌들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시국 선언이 있다 그러고 있는데 뭐 놀라운 건 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 교수 226명이 뭐 그건 되게 많은 숫자인데 이게 뭐 여러 대학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의 움직임도 모처럼 봅니다. 무슨 투표를 하자고 하고 뭐 대자보도 붙고 이런데 이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최근 몇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움직임 맞죠? 윤석열 정부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은 새로운 지식인들의 사회운동화 경향을 만들어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87년 이후 이 지식인 사회의 사회운동 참여는 거의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사회운동이라는 것이 보편적 시민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익집단들의 권리투쟁이죠. 권리투쟁 중심으로 바뀌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다시금 이 지식인들이 사회운동의 영역에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 사회에 있었던 수많은 혁명들의 성공은 마지막에는 결국 대학생들과 교수들이었습니다. 4.19 혁명도 4.19 혁명 시작부터 학생이었거든요. 학생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뭐 유월항쟁 같은 경우에도 학생과 넥타이 부대 그리고 마지막에 또 교수들이 시국선언합니다. 비슷하고 촛불혁명 때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이제까지 전통적 의미의 혁명을 한 적이 없는데 한국 사회의 혁명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구분하냐면 옆으로부터의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보통 지배계급이 뒤바뀌는 것을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면은 4.19 혁명을 해서 지배계급이 뒤바뀐 적은 없어요. 집권 세력이 바뀌긴 집권 세력이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유월항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항쟁은 군사 독재 정권에서 조금 유연화된 군사 독재 정권으로 바뀌고 그다음에서 이제 문민화가 덧치면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오랜 기간의 민주주의 혁명으로서 작동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사실은 넥타이 부대라든가 대학생들, 교수와 같은 지식인 그룹들이 참여해서 옆으로부터의 혁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는 앞으로 어떤 혁명이 가능한가? 똑같다고 봅니다.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 서구에서 있었던 것 같은 계급이 뒤바뀌는 혁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옆으로부터의 혁명이 한국 사회를 바꾸는 가장 큰 동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대학생들과 교수들이다. 이 정도면은 이제는 갈 때까지 간다. 뒤집어진다 라고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경대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부경대 학생들이 뭐 윤석열 정권 퇴진 서명 운동 뭐 이런 거 한다니까 경찰이 뭐 200명인가가 달려들어서 뭐 체포하고 그랬대잖아요. 이거는 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안정국 조성을 하는 건데 이게 유리합니까? 아니 무슨 얘기냐면 부산에 대학생들이 잡혀가면 친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데모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 경찰이라든가 윤석열 정부가 경찰 수뇌부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사는 거예요. 학생운동이 주력이 아니잖아요. 대학교가 주력이 아니잖아요.
괜히 들쑤셔가지고 없는 사회운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뭐 촉진자 같아요. 뭐 촉진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활동가. 뭐 지금 뭐 옛날 뭐 네. 전대협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그렇죠. 거. 예. 대학 사회를 어떤 이념적 운동 세력이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냥 파편화돼가지고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금 묶어주는 역작용의 긍정적 역할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경대 학생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체포되면 뭐 MZ세대든 뭐든 20살 남짓의 대학생들 옆에 있는 부산대학교니 뭐 쭉 있잖아요. 그런 학교 학생들이 느끼는 건 아주 단순하게 뭐야 이거? 이건 뭐 어쩌자는 그렇죠. 거야? 네. 그럼 대자보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더 늘어나죠. 네. 바보들이군요. 네, 그러니까 학생, 뭐 교수 사실은 이제 아까 저 말 중간 계급이지 않습니까? 중간 계급의 허리에 있는 사람들이 와 몰려 나와야 돼요. 제가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촛불 집회에 양희은 씨 나와서 아침 인식을 불러야지 윤석열 끌어내릴 수 있다고. 네. 노동자들이 노조 투쟁가 불러서 끌어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농민들이 나와서 농민가 불러서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반윤석열 투쟁을 하지만은 이익집단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우리 전투적 조합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그분들은 노동개혁이 우선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동의하는 것은 상식과 도덕성을 상실한 부정의한 정권을 몰아내는 것. 이게 다 보편적인 합의가 되는 구조인 겁니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중간계급들입니다. 네, 네. 일반 회사원들이나 네, 그렇죠. 국민 일반이죠. 누구나.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국선언이나 대학생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이해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 네.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들이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주말 집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원도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인원도 늘어날 거고 그래서 저는 광장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노동, 민족, 어떤 그 단일성 지향 과제들보다 보편적 과제 중심으로 넘어가자. 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아, 이를테면 국지전이든 전쟁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반대. 평화, 평화. 전쟁 반대. 네, 그다음에 민생 물가. 민생 뭐. 물가, 검찰 네. 독재 청산 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민주사회.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난 촛불 때 촛불혁명과 집권한 정부와의 괴리가 저는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네, 네. 집권한 정부가 이 민주사회로의 새로운 협약에 해당되는 어떤 이 사회적 약속들을 받지도 못했고 사실은 이 촛불 세력이 주지도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뭐 한 다섯 개 항이든지 일곱 개 항이든지 간에 대신 이거는 진보 보수가 아니라 뭐 노동자 농민이 아니라 영남과 호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수준의 자유 민주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차원에서의 합의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저는 만들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다음 정권은 이것을 가지고 모든 거기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참여하는 저는 연정이 한번 이루어져야지만이 한국 사회가 일진보하고 극단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엉터리 정권이 들어오는 것들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편 가치를 부여잡고 네. 가야 된다. 네네. 연정 말씀을 하셔서 아까 양정철, 박영선과의 연정도 있었는데 그 연정은 똥 묻은다들의 퇴행적 연정이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분들 양정철, 박영선 그다음에 뭐 적절한 설명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별로 뭐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예, 그 기능이라는 것도 가치와 철학이 있는 다음에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분은 그냥 기능만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서 그 시민권이 보장되는 그런 민주사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저분들은 권력들 간의 연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끼면은 모든 것이 다 뭐가 묻어버려요. 영등포를 기반으로 한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의 네. 선택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래 그런 분이죠. 아, 네. 원래 그런 분 데려다가 여기에서 위장했다가 글로 가는 거고 뭐 철학이 없는 사람인 거죠. 네. 네. 그런 분들은 뭐 미안한 얘기지만 정치를 그만하시는 게 정치를 안 하셨어야 되는 분이죠. 아, 원래 사실. 시작을? 네.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고위관료가 되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아, 관료는 괜찮았습니까? 검사는? 관료도 안 되죠. 검사도 그 인적성 되죠. 검사 저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정부에 근무해 봤는데 네. 이 행정부 공무원들이 한 4급 과장 정도만 되면요.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반적인 이해도가 다 있어요. 네네, 그럼요. 다 있잖아요. 네네. 그거 없잖아요. 네. 한동훈도 없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양당이 이게 법률적으로는 직업 선택의 자유 문제가 있으니까 못하지만은 결의안 스스로 채택해야 된다고 봐요.
검사 판사, 검판사 정치권 진출 금지 정당 결의안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과잉이니까요. 검사 출신이나 뭐 판사 출신 상대적으로 적은데 검사 과잉이기도 하고 잘 못하니까 네. 중요한 건 잘 못하니까 네. 그런 이 정치적인 일이라든가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적인 포지티브한 정책적 일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네. 징벌적 일들만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징벌이라는 것은 국가의 운영 행위 중에 나쁜 부분이고 극소수의 그 단입니다. 최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네. 방법이 없을 때 최후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연옥, 지옥에서 네. 그 뭐야 징벌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패러다이스 건설하는데 거기 와가지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옥황상제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불행은 그런 분이 옥황상제 자리에 옥황상제 같아 진짜. 네. 네. 알겠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래서 옥황상제 노릇하고 아무 때나 가서 골프 치고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살아서 천국을 맛보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 여러분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